한국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여수는 그림 같은 해안 경관,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활기찬 요리 문화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여수에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굴국밥. 여수는 굴, 쌀, 그리고 다양한 양념으로 만든 푸짐한 굴국밥으로 유명합니다. 굴의 짭짤한 맛과 국밥의 따뜻한 맛이 어우러져 특히 추운 계절에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회. 해안 도시로서 여수는 한국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간장, 고추냉이, 절인 생강과 함께 나오는 회 스타일의 생선을 포함한 다양한 회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 인기 있는 음식으로는 회탕 있습니다. 게장. 게장은 여수의 별미이고 게를 간장과 다양한 양념에 재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요리는 강렬한 맛으로 유명하고 전형적으로 찐밥 한 그릇과 함께 먹습니다. 산낙지. 모험을 좋아하는 식도락가들에게 산낙지는 여수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낙지 탕탕이가 있는데 산낙지를 먹기 좋게 잘라 먹는 회 요리이다. 산낙지를 칼로 탕탕 내리쳐 만든다 하여 낙지 탕탕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 식감은 독특하고 이것은 종종 참기름이나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해물파전. 해물파전은 계란, 밀가루, 파, 새우, 오징어, 문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넣어 만든 고소한 팬케이크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한국 요리에 인기 있는 전체 요리 또는 반찬입니다. 과메기. 여수는 반쯤 말린 꽁치로 만든 한국의 전통 음식인 과메기로 유명합니다.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바닷바람에 말려서 고소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독특한 맛이 납니다. 과메기는 종종 얇게 썬 마늘과 고추의 한 면과 함께 먹습니다. 김밥. 김밥은 한국 전통 쌀말이의 한 입 크기 버전입니다. 김밥은 보통 단무지, 당근, 시금치, 햄 등의 재료를 넣고 김에 말아 달콤하고 고소한 디핑 소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여수에서 인기 있는 간식 또는 가벼운 식사 옵션입니다. 오뎅어 묵탕. 오뎅은 따뜻하고 고소한 육수에 어묵을 넣어 만든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것은 편안하고 가격이 적당한 선택이며 여수의 경치와 소리를 탐험하면서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이 여수에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 중 몇 가지일 뿐입니다. 그 도시의 풍부한 해안 유산과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맛을 돋구는 맛있는 음식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